가루 성분을 바탕으로 화장품을 사용을 하면 피부가 촉촉하고 결개선, 탄력, 모공, 미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서 아, 아니 난 잊은 거 아닌데 나 아직 잘 쓰는데 얘네들 진짜 잘하는데 정말 지금까지 N 년차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이 가는 제품이거든요. 잘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오늘 영상은 뭐 그동안 뭐 여드름에 대해서 많이 다뤘다며 이제 미백 케어나 탄력 케어, 모공 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항상 몰랑이 분들이 저는 이런 게 고민이에요 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는데 요즘 들어 진짜 눈에 많이 띄는 게 모공, 탄력, 미백이더라고요. 좀 저랑 그렇게 똑같은 고민이 많은지 제가 최근에 고민이었던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모공 탄력 케어를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퀸덤2를 보는데 어쩜 그렇게 아이돌분들 피부가 맑고 투명하고 뭔가 유리알같이 속이 그냥 반짝반짝하게 비치는지 너무 투명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피부과 시술 없이 집에서 올리오 홈케어만으로 조금이나마 내 피부톤을 맑아 보이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막 비타민C 제품들이 미백에 좋다고 그래서 비타민C, 막 순수 비타민 이런 제품들도 많이 써봤고 미백에 좋다라는 시술도 받아 보긴 했거든요. 근데 피부가 오히려 막 뒤집어지고 비타민C 잘못 쓰니까 피부가 막 오히려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C 제품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그 뒤로부터는 다시 약간 원초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최대한 나한테 잘 맞는, 좀 잘 맞을 수 있는 제품들을 선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저도 화장품 공부를 하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화장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다들 얘기하는 게 수분이에요. 수분이 많아야지 탄탄해야지 피부의 기초 체력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일단 첫 번째는 수분은 일단 필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는 조금 뻔하지 않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수분은 채워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서서 노폐물 제거랑 각질 제거가 같이 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련된 영상들은 제가 위쪽에 카드로 여러 번 띄워놓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는 이제 알려드리는 팁이 영양이랑 유수분 밸런스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유수분 밸런스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그 유수분 밸런스가 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수분은 우리가 맨날 밥을 먹듯이 채워주는 거고 사람이 밥만 먹고는 못 살잖아요. 이게 막 영양제나 이렇게 영양을 쫙쫙 채워줘야 되는데 그 영양에 속하는 게 이제 유분이랑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쉽죠? 아 일단 수분 제거, 각질 제거,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 영양제까지 알았겠고 이제 피부톤이 맑아지는 건 뭔데? 저 비타민C 제품도 많이 써보고 유명하다는 피부과 시술 안 받아본 거 아니고 솔직히 받아봤는데 그렇게 인위적인 시술이랑 비타민C보다는 내 피부에 조금 더 유사한 제품들, 내 피부에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잘 맞는 제품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제품들을 여러 개 써봤던 것 중에서 진짜 잘 맞았었던 유효 성분이 저는 발효 성분이었어요. 일단 발효 성분은 첫 번째 피부가 숨쉬기 편하고 두 번째로는 화학적이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인공적이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오랫동안 꾸준히 나의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려면 피부에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발효 성분을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는 가장 권장드리고 싶은 케어 루틴 단계이기는 하거든요. 발효 성분을 바탕으로 화장품을 사용을 하면 피부가 촉촉하고 수분감 있고 결개선, 탄력, 모공, 미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서 발효 성분을 잘 찾고 꼼꼼하게 찾는다면 나의 피부 자체의 기본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 칙칙하고 안색이 어둡고 뭔가 피부톤이 안 맞는 것들도 조금 개선을 시켜줄 수가 있고 복합적인 피부 고민을 약간 멀티케어를 해주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쯤 얘기를 하면 아 발효 성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건 알겠고 그래서 좋은 제품이 뭔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엄청 오랫동안 꾸준히 소개를 한 제품 이고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뭔가 리마인드하는 느낌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넘버즈인의 결감 가득 에센스 토너입니다. 얘는 발효 성분 한두 가지만을 담은 게 아니라 50가지의 발효 성분을 진짜 꽉꽉 정말 안정감 있게 담았기 때문에 내 피부 속부터 이 겉까지 전체적으로 케어가 가능한 제품이고 진짜 제가 넘버즈인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데 넘버즈인의 그 니은도 아무도 몰랐을 때 그 시절부터 내가 정말 얘네들은 좀 잘한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소개하고 영상에서도
엄청 자주 언급하고 막 마켓까지도 진행을 했는데 진짜 저한테 어 언니 요즘에는 왜 안 보여줘요? 라고 하길래 제가 아 아니 난 잊은 거 아닌데 나 아직 잘 쓰는데 얘네들 진짜 잘하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내가 한 번도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에서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발효 성분 자체가 안 맞으셨던 분들한테도 이것만큼은 진짜 잘 쓴다라는 찐후기가 너무 많아요. 진짜 그 정도로 잘해. 저도 막 그 전에 공병도 여러 번 보여드리고 이미 횟수로 N년차 이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공병을 제가 이제 더 이상 잘 모으지를 않아요. 발효 제품 중에선 얘가 베스트 1,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꼽는 이유는 50가지 발효 성분을 꽉꽉 담은 제품들이 시중에는 많지도 않고 그리고 잘 없어요. 한두 가지의 발효 성분들만 넣고서는 이게 메인 성분이라고 소구하는 브랜드가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막 화장품 보는 눈이 많이 트였잖아요. 이렇게 정말 발효 성분을 1부터 50까지 꽉꽉 담은 브랜드가 잘 없을 뿐더러 정말 효과가 효능이 입증이 되어 있고 제가 꾸준히 발효 성분을 쓰매도 한 번도 뭔가 뒤집어지거나 안 맞았던 적 없이 정말 지금까지 N년차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이 가는 제품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얘기를 하면 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 저 이거 정말 잘 써도 될까요? 라고 질문이 많아서 저 넘버즈인 측에 문의를 해봤는데 실제 임상 효과를 받았다고 한 제품이니까 고민 없이 선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팁이 하나 더 있는데 28일 주기로 써주는 걸 추천을 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지난번에 피부의 재생 주기는 28일 주기로 한 사이클이 돈다고 했잖아요. 이 피부도 안에 기저층에서 각질이 올라와가지고 나의 진피층 그리고 표피층 각질층에서 이 각질이 탈락하는 이 순환 주기가 28일 주기로 한 사이클이 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팁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렇게 유효 성분들이 꽉꽉 담겨져 있는 제품들이라면 한두 번 정도 써보고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말 28일 이 주기를 꽉 채워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도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피부에도 정말 쫀쫀하게 더 잘 먹고 내 피부 컨디션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으면서 피부에 정말 쫙쫙 영양감을 넣는 느낌이니까 혹시라도 이런 제품들이 고민이라면 정말 한 번만 믿고 28일 주기로 사이클을 한번 다 돌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내 피부가 뭔가 찐으로 좋아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냥 일반 제품들이 아니라 이렇게 그 성분들이 꽉꽉 담겨져 있는 제품들일수록 조금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팁이고요. 제가 예전에는 넘버즈인 소개를 했을 때 어떤 몰랑이 분이 이거 오프라인으로 테스트 안 되나요? 라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올리브영에서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올리브영에 가서 오프라인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에 넘버즈인 3번 토너를 너무 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미 찐팬이고 여러 번 공병을 비웠잖아요. 어떤 분은 아, 저 이미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조금 더 넘버즈인에서 추천해줄 만한 게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자주 보여드렸을 거예요. 넘버즈인 참은만큼 보들보들 결 세럼팩 이거 제가 영상에서 올리고 나서는 여러분들 막 댓글이 올라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아, 적시 알아보는 눈 다 똑같구먼. 저 진짜 보고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오, 이게 나만 쓰는 게 아니구나. 다들 쓰는구나. 아름아름. 발효 스킨케어로 줄 수 있는 효과와 효능 그리고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 마스크팩 한 장 딱 30분 사용만으로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어요. 진짜 제가 토너도 잘 썼지만 토너보다도 더 찐으로 요즘 잘 쓰고 내돈내산 했거든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 제품은 참은 만큼 보들보들 결 세럼팩이에요. 한 장 딱 30분의 효과만으로 찐으로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도 토너 패드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면과 에센스의 조합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가 진짜 고민인 걸 알거든요. 이 제품은 시트와 에센스의 궁합을 정말 잘 맞췄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름 안에 팅클포어 콤플렉스 TM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모공이 넓을수록 아파요. 이건 약간 공식처럼 외우시면 돼요.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약간 따끔따끔거리거나 뭔가 화한 느낌이 든다? 그거는 사용하시는 분의 모공이 조금 넓은 느낌이고 실제로 꾸준히 사용을 하다 보면 이 자극이 조금 덜한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팅클포어 콤플렉스 TM이라는 성분 때문에 조금 화한 거기 때문에 모공을 뭔가 즉각적으로 타이트닝, 조여주거나 케어를 하고 싶다면 이 마스크팩을 사용을 해주면 되고 저는 모공이 이렇게 많이 넓진 않은가 봐요. 막 미친 듯하게 아프고 막 참아야 되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뭐 화하네 화하네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모공이랑 결케어 그리고 영양을 찐으로 느끼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토너도 좋지만 같이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는 이거 참은 만큼 보들보들 결 세럼팩을 추천을 드리고 저는 써보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1번, 2번, 3번 마스크팩 전부 다 구매를 해서 내돈내산도 해보고 진짜 잘 구매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름 저도 또 요즘에 뭐 예비 신부라고 진짜 요즘 이렇게 웨딩 케어 한다고 모공이 진짜 신경 쓰이고 탄력도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집에서 좀 스페셜 케어로 찾을 수 있는 제품들을 찾다 보니까 이거 쓰고 있는데 저는 진짜 만족도가 정말 높았거든요.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스페셜 케어, 영양 케어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3번 마스크팩도 추천을 드리고 팁이 하나 있다면 모닝 케어보다는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훨씬 더 추천을 드려요. 와 이건 진짜 제가 진짜 찐으로 남긴 후기인데 진짜 모닝에도 써봤지만 나이트 케어가 찐입니다. 크, 나이트 케어 쓰고 나서 위에 크림 올리고 다음날 일어나보면 어쩜 그렇게 내 피부가 아주 반질반질 결 케어가 너무 좋은지 나이트 케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수분 케어, 각질 케어, 그리고 영양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해봤는데 또 여러분들이 뭐 이미 송아랑 하면 넘버즈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소개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